다양한 소리가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듯 풍요로운 하늘을 기원하는 무대가 관객을 맞이했습니다. 창단 29주년을 맞은 세종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깊은 우리 소리는 물론 국악계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흥겨움 가득했던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신년음악회 풍류생동입니다. 2020 신년음악회 풍류생동이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창단 29년을 맞는 세종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한 이번 연주회는요. 예술을 통해 생기 넘치는 새해가 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된 자리인데요. 국악의 깊은 멋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생황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한 무대에 이어 작곡가 겸 연주자인 민영치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소리꾼들의 무대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세대불문, 대중과 호흡하는 국악인이죠. 남상일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국악계 아이돌이라 불리는 소리꾼 유태평양의 소리로 마무리됐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 국악방송 TV 개국과 더불어 저희 한국음악, 전통음악이 날로 발전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와 비롯한 국악 아티스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통예술을 통해 생기 넘치는 한 해를 기원하는 무대. 지금까지 신년음악회 풍류생동이었습니다.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곳이죠. 국립한글박물관에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의 백미인 고깔 설장구를 비롯해 소고노름과 진도복춤까지 전통의 흥과 신명이 담겨있는 가무악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흥겨운 장단에 광대들의 신명난 어깨춤과 관객들의 힘찬 추임새가 어우러져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민중들이 희로애락을 겪었을 때 항상 광대들은 음악과 춤과 소리로 민중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 광대의 정신과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타이틀로 조선광대 그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달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6일엔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악기 연주자이자 작곡가 박지아와 프랑스 사운드 아티스트 해미 클레멘세비츠가 선사하는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엔 다양한 오브제와 악기들을 사용하여 전하는 우리나라 건국 신화 이야기, 연극, 이야기 장수와 도깨비가 무대에 오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와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 미술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북한의 대표적인 화가 황영준인데요. 그의 유작 200여 점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독특한 화법과 예술 세계 지금 만나보시죠.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조선 화가 황영준의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어진을 그린 이당 김은호의 제자이자
개성적인 화풍을 명백하게 수립한 미술가들 중 한 사람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생애에 걸쳐 그린 작품 200여 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어진 화사이신 이단 김운호 선생의 제자이시고요. 그리고 전쟁 당시에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월북을 하신 후에 이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한 작가세요. 조선시대 후기의 어떤 화풍을 이어받아서 평생 작업을 하신 작가이십니다. 조선화는 동양의 전통적인 수묵 채색화 기법을 바탕으로 대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북한의 미술 장르입니다. 황영주는 우리나라 조선 후기 미술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선과 점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특히 백두산과 금강산 등을 다룬 풍경화는 황영준만의 독자적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1992년 제작된 봄의 선구자입니다. 봄의 선구자,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 바로 매화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잎을 틔우는 그 기계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많은 선비들이 그려냈던 화제인데요. 황영준 역시 조선시대의 전통을 잊고자 같은 화제로 매화를 그렸던 것이 아닌가 유추됩니다. 또한 황영준 선생은 자연에 대한 고상한 미에 천착하셨는데요. 자연을 늘 집중해서 관찰하고 실경을 바탕으로 모든 작품을 제작하셨기 때문에 자연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이 갖고 있는 순환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미적 탐구를 작품을 통해 실현하셨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역시 절절하게 묻어나는데요. 여기 보이는 참새 두 마리 역시 저희가 유추하기로는 남쪽에 두고 온 가족 그리고 특히 따님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만나게 되는 북녘의 사계절과 산천 그리고 일상을 통해 그만의 사실적인 묘사와 세심한 필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조선의 전통을 계승하는 작품들을 통해 근대 한국화와의 연관성 또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조선화를 대표하는 황영준 선생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시간 황영준전 봄은 온다는 2월 18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도남문국악당 공동기획 프로젝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첫 무대에 검은고연주자 김준영이 오릅니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의 2020 정월대보름 달달한 콘서트가 경기도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이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